제23장 평화를 가져오는 네 가지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평화의 길과 참 자유의 길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가르쳐 주고자 한다. 제자, 주님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나는 진정코 그것을 알고자 하옵니다. 그리스도, 내 자신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지 말고 다른 사람의 뜻을 이루도록 결심하라. 마태복음 26장 39절. 많이 가지려는 생각보다 언제나 남보다 적게 가지려고 생각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인 것 같이 항상 말석과 낮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라. 누가복음 14장 10절.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만을 항상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0절.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평화와 영혼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느니라. 제자, 주님 이제 하신 당신의 몇 마디 말씀 안에 완전함에 이르는 모든 열쇠가 있음을 믿나이다. 내가 만일 충실하게만 이 말씀들을 지키면 아무런 고난도 내게 닥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는 내가 안타까워하고 살 때마다 내가 당신의 교훈에서 멀리 떠나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옵니다. 모든 일이 당신의 능력 안에 있사오며 모든 영혼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당신은 늘 원하고 계시옵니다. 그러하오니 당신의 은총을 전에 없이 풍성히 내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내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기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게 돕는 손이 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는 많은 악한 생각과 공포가 내 마음을 괴롭히는 내 심령을 떨게 하고 읽기 까닭이옵니다. 이런 악함에서 내가 상하지 아니하고 어찌 지낼 수 있사오리까?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행하며 이 땅 위에서 교만한 자를 낮추리라. 이사야 45장 2절. 내가 옥문을 열고 감추어 있는 보화와 여러 세기의 비밀을 보여주리라고. 그러하오니 오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내게 오심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쫓는 유일의 길이옵니다. 어떤 환난의 시기라도 나는 당신께로 돌아가며 나의 희망이며 나의 위로가 되오니 나로 하여금 주여 당신을 의지하게 하시고 당신을 내 마음으로 부르고 당신의 위로를 참아 기다리게 하옵소서. 정신적인 광명을 위한 기도. 오호 자비하신 주 예수님, 당신의 빛을 내 마음에 밝게 비추시고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모든 암흑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여러 곳으로 방황하는 내 생각의 고삐를 당신이 잡아주시고 포악함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유혹을 물리쳐 주옵소서. 당신의 힘이 내 싸움의 원동력이 되옵시고 이 육체에서 악한 짐승처럼 나를 괴롭히고 속이는 욕망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당신의 힘으로 내게 평화를 회복시키옵고 깨끗한 심령의 전에 당신의 노래만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바람과 폭풍을 면하시고 사나운 폭풍의 횡포를 꺾어버려 주시고 다만 평화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평화는 당신만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빛을 보내시고 당신의 진리의 광채가 온 세상을 밝히게 하옵소서. 당신의 광채가 나를 밝히기 전에는 나는 흑암의 지대와 그늘진 곳에 삶도 없고 공허한 장소에서만 살 것이옵니다. 위에서는 당신의 은혜를 쏟아주시고 하늘의 이슬로서 내 마음을 축여주옵소서. 이 마른 땅 같은 내 마음에 생생하고 경건한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선하고 완전한 열매가 열리게 하옵소서. 죄의 무게로 신음하는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원한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으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달콤한 것을 쓰다고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풀어주시고 이 세상 악한 일에서 일시적이나마
위로를 구하노라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내 마음에서 벗겨주시고 당신 이외에 아무것도 참 만족이나 내 진정한 사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서 당신 자신에게 묶어 주옵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은 오직 당신만이시고 당신 없이는 이 세상도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하옵니다. 제24장 호기심이란 악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아, 호기심이란 악에 주의할지어다. 유익이 없는 일에 분주한 사람이 되지 말지어다.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관심이 사람이 선하다는 일에 관한 것이냐? 반대로 악하다함에 대한 것이냐? 그가 하는 말에 관한 것이냐? 그가 행하는 일에 관한 것이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함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 함이 너의 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대 자신의 생활 전폭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왜 너와 상관이 없는 일에 간섭하려고 드느냐? 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서 되는 일 중에서 내 지식이 미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알고 그의 사상, 그의 계획, 그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대한 관심을 너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대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그 일을 함으로 인한 괴로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의 말과 행동이 그의 머리 위에 항상 있나니 이는 내가 그를 다 알고 내 앞에서는 그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힘 있는 원조자만을 따르지 말고 만인이 즐기는 인기 있는 일이나 친구가 주는 특별한 사랑에도 그다지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모든 것은 혼란을 가져오며 너의 마음을 불안으로 가득 채우나니 만일 내가 그대에게 임하기만 구하며 너의 마음 문을 나를 위해 열고 있으며 내가 친히 말해줄 것이요 나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러니 항상 준비하여 기다리고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내가 힘써야 할 것은 겸손하게 되는 일이다. 제25장 항구적 평화와 참 진보에 대하여. 그리스도, 내가 일찍 말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과는 같지 않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지 아니한다. 내 평화는 겸손한 마음과 양순한 마음에 있고 큰 인내를 가진 마음에 내 평화는 머문다. 만일 그대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그대는 참 평화를 가지리라. 제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오리까? 그리스도, 그대의 전 생활과 행동과 말에 항상 주의하라. 그대가 가진 온갖 노력은 다만 나를 기쁘게 한다는 한 가지 목적만 위해 가지라. 내 자신만을 찾고 내 자신만을 구하도록 할지어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성급한 판단을 그만두고 그대의 의견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것만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라. 내가 부탁하는 대로 그대가 만일 한다면 그대 마음에 걱정이라고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생에서 불안과 염려를 없이 하려는 노력은 하지 말라. 또 마음의 슬픔과 육체적 고통을 안 받아야 할 것이란 생각을 하지 말라. 참된 평안이란 이 세상에서 얻기보다 주 안에서 영원히 안식할 때만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지금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곧 참 평안인 줄로 속지는 말라. 아무도 그대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그대의 일이 원만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사가 그대의 뜻한 대로 되어간다고 만사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그대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그대가 큰 경건과 아름다움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지는 말라. 왜냐하면 거룩함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이 알리워지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며 이런 것이 영적 사실의 진보와 발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자, 주님, 그러면 그 무엇에 영적 은혜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시켜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이 시간에서나 영원에서나 그대 자신의 길을 찾지 않음에 있다. 이런 항복을 할 수 있다면 그대는 만사가 순조로운 때나 역경에서나 하나님께 꼭 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친히 모든 것을 아무 걱정 없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위로가 그대에게서 다 떠나갔을 때라도 용감하게 요지부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보다 더 큰 환란이 닥친다고 해도 그대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질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라. 그리함으로 그대는 참되고 고상한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나는 확실히 그대에게 이르러 큰 기쁨으로 그대 마음을 채워주리라. 다만 그대 자신의 겸손만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 세상을 즐기듯이 그대는 위대한 평화를 즐길 수 있을 것을 약속하노라. 제26장 자유하는 마음을 높임에 대하여. 제자, 주님, 완전함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마음을 하늘에 속한 것에 두고 있음을 가장 귀중한 일로 삼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환난 중에서도 그 괴로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자기에게 닥치는 위험을 인식하는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 같지만 실상은 자유하는 마음의 힘으로서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 생에 대한 염려로서 내가 무겁도록 짐을 져 괴로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또한 내 육체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에 매여 있는 종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육체가 주는 기쁨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나이다. 내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절벽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그것들이 나를 떨어뜨려 내 영혼을 가루처럼 부서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나는 결코 헛되고 속된 사람들이 열심히 추구하는 그런 것에 나를 맡겨버리고 싶지 아니하옵고 당신의 종의 심령을 무겁게 누르고 방해하는 비참한 데서 노임을 받고자 하오니 진실로 이 연약한 종은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공통으로 있는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나이다. 이런 것들이 언제나 내가 가지고 싶어 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영혼의 참 자유 속으로 들어가기를 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오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모든 기쁨에 뛰어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당신의 기쁨에서 나를 멀게만 만드는 이 모든 세상에 속한 기쁨에서 나를 물러서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현실적인 기쁨을 약속하고 있는 이 악한 유혹들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내 혈육이 나를 지배케 하지 말기를 내 진정코 원하옵니다. 세상과 그 일시적인 영광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시고 사단과 그의 재간이 나를 넘어지게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 참을 수 있는 인내, 굴하지 않는 투쟁심을 주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한 당신의 은총을 내게 베푸시고 당신의 이름을 사랑함이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 더 사모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만을 가지게 하옵소서. 인색한 정신에 사는 사람은 항상 의식주의 문제와 육체적인 요구에만 사무쳐 있사오나 주님, 내게는 이 모든 것을 적당히 이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 내가 지배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음을 아옵니다. 자연히 그것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법은 허탄한 탐욕에 빠짐을 엄금하고 있사옵니다. 이는 우리 육체가 항상 영을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떤 일에서나 당신의 손이 나를 이끄시고 지배하셔서 언제나 조절하는 덕이 내 생활의 한 법칙이 되게 하옵소서. 제27장 자기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구하는 데 얼마나 방해되는가. 그리스도, 나의 아들아, 너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의 주인에게 돌려야 하며 내게서 아무것도 도로 찾아가지 말지어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그 이상 더 해로운 것이 없음을 알라. 모든 물건이 크든 작든 간에 그대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사랑과 관심에 비례하여 그대는 그것과 관계를 맺고 있다. 만일 그대의 사랑이 순결하고 단순하고 또
절제를 받고 있는 것이면 그대는 이 모든 물질의 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안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심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대의 영적 진보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구태여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탐심을 내지 말아야 하며 그대 자신의 내적인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면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대 자신을 완전히 내게 바쳐 나를 믿고 의지하지 아니함이 진실로 이상한 일이며 그대 자신이 가진 욕망이나 즐거움까지도 왜 내게 다 송두리째 바치지 못하느냐. 왜 무익한 슬픔에 그대 자신을 피곤케 하고 있느냐. 왜 필요 없는 걱정으로 그대 마음에 짐을 더하고 있느냐. 내가 그대에게 향해 가지고 있는 선한 생각에만 의뢰하면 그대는 결코 해 바람이 없을 것이다. 그대가 이것저것을 원하고 그대의 편리와 쾌락을 위하여 여기저기 옮겨간다고 하면 그대는 영원히 평안에서는 먼 생활을 하며 자유 없는 생활을 하고 말리라. 사람에게는 언제나 내 자신을 만족해하지 않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어느 곳에서나 그대의 원하는 바를 받아주지 않는 반대자를 만날 것이다. 우리의 유익은 결코 물적인 소유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음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하여 무관심할 때 비로소 참 유익이 있으며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욕망을 제거할 때에 참 유익이 있다. 이런 해로운 욕망은 다만 부함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한 영예와 헛된 찬사를 추구하는 것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그대는 기억해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가 하는 데 대한 무관심이다. 만일 눈으로 보이는 일에서만 영구적인 평화를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아니하다. 그대의 생이 굳건한 기초 위에서 있지 아니하고 그대 자신이 내 힘 위에 굳세게서 있지 아니하며 그대의 생활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대 자신을 굴복시킬 기회가 오거든 지체 말고 그것을 잡으라. 그래하면 그대가 앞으로 어떻게 피해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대는 그 길을 항상 찾을 수 있으리라. 깨끗한 마음과 하늘 지혜에 대한 기도. 오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은혜로서 내게 힘 주시사 강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힘과 능력을 주옵시고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비워 주옵소서. 그것이 천하든 귀하든 간에 당신 이외의 생각 때문에 당신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는 것은 지나가 버림을 깨닫게 하시고 내 자신까지라도 지나가고 마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길이 계속되는 것이 없사오며 이 생에 있는 모든 것은 확실치 못하며 우리 심령에는 고난만 주나이다.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오 주님, 하늘의 지혜를 내게 주시사 어떤 일보다 당신을 찾아 발견하는 일에만 전력을 다해 배우게 하옵소서. 당신을 아는 일과 사랑하는 일에만 열중케 하시고 만물을 당신 지혜로서 당신이 명하신 대로 볼 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아첨하는 자에게서 한사코 피하게 하시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인내와 자비로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참 지혜는 인간이 하는 언쟁으로서 없어질 것은 아니오니 악한 사람의 간사한 혀에 조금도 개의치 말게 하옵소서.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당신이 정해주신 그 길로 곧장 걸어갈 수 있사옵니다. 제28장 중상을 받음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만일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나쁘게 말한대도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며 불쾌한 말을 하지 말지어다. 저들이 그대를 비난하고 욕하는 이상으로 그대는 더 악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며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만일 그대의 내면 생활이 강하다면 바람처럼 지나가는 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이 그를 둘러쌀 때 잠잠하며 다만 그 자신은 내게로 향하여 사람의 판단에 마음을 요동시키지 아니한다. 그대의 평화가 사람들이 그대에게 말하는 말 여하에 좌우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이 선악간에 어느 것을 말한다고 해도 그대 자신과는 틀린다는 것을 생각할지어다. 참 평화와 기쁨은 오직 내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느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나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참 평화를 즐길 수 있다. 마음의 불안과 정신의 미혹은 항상 질서 없는 애정과 근거 없는 공포에 기인하고 있음을 잊지 말지어다. 제29장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오호 주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내가 분명히 아옵는 것은 내게 닥쳐오는 유혹과 고난이 당신의 뜻대로 오지 않음이 하나도 없음이니이다. 내가 그것들을 피할 수 없으나 나는 당신께 도움을 구하여야 할 것이었고 그것이 결국 나의 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아나이다. 주님, 나는 괴로움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사오며 현재 이 고난이 나를 무겁게 누르고 있사옵니다. 오호,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무슨 말씀을 여쭈오리이까? 나는 심한 고난에 처해 있나이다. 현재 이 시간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이 시간까지 내가 오게 된 것도 다만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아오며 내 자신을 지극한 굴욕의 고통에서 당신만이 나를 구해주는 것을 알게 하는 줄 아옵니다. 오호, 주님, 당신의 선을 위하여 나를 건져내어 주소서. 나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까? 당신의 도움 없이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사오리까? 주님, 이 시험받는 때에도 내게 인내의 덕을 허락하시고 나를 도우사 아무리 눌림을 받으나 아무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이런 고난의 때라도 내가 드릴 기도는 이것이외다. 당신의 뜻만이 이루지이다. 나는 이 고난을 받아 마땅한 자이오니 나로 이를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이 폭풍이 지나고 맑은 날이 다시 올 때까지 이 고난을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내가 분명히 아옵나니 당신의 전능하심이 이런 환란이라도 물리쳐 주실 것이니 그 환란의 횡포를 줄게 하시어 그것이 나를 완전히 멸망케 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음을 아옵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자비로우신 주여, 과거에 여러 차례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셨나이다. 오호 지존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사오나 당신의 섭리를 고치시는 일은 당신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쉬운 일인 줄 아옵니다. 제30장 하나님께 도움을 청함과 그 은혜의 확실성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나는 너의 주로서 고난 중에 힘을 주는 자이니 고민이 자심할 때 내게로 오라. 기도하기를 게을리함은 그대 자신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는 그대가 나를 열심히 구하여야 무엇보다 먼저 세상 재미에서 위로를 구하고 세상 방법으로 그대 자신이 힘을 얻어보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내게 자기를 맡기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구주가 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함은 그대가 기도에 게으르기 때문이다. 나를 떠나서는 보람있는 도움이 없으며 건전한 의논도 없으며 영속되는 구제 방법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환난을 통하여 심령의 새로움을 얻어서 새로운 힘을 받고 내 자비로 인한 새 광명을 받을지어다. 이는 내가 그대에게서 가깝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만이 아니라 너그럽게 또 모자람이 없이 회복할 것이니라.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기의 약속을 이루지 않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느냐? 굳게 서로 완강히 대항하라. 인내를 가지라. 그리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게 임하리라. 참 마음으로서 나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친히 내게 가서 너를 고쳐주리라. 유혹은 다만 너를 시험하는 것이나 겁낼 필요는 조금도 없다. 내가 앞날을 염려하면 할수록 슬픔은 더욱 더하여 질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함을 알라. 미래를 염려하거나 불안해함은 실로 무익한 일이다. 이는 지금 그대가 당면한 일을 다시 당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흔들리기 쉬우며 악마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기 쉬운 것이 영혼의 약점이다. 사단은 그가 조롱하고 속이는 것이 진리이냐 허위이냐 함에 상관하지 않는다. 그대가 또한 현재를 사랑하는 일 때문이냐 미래에 대한 염려하는 일 때문이냐 함에는 관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 마음의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하지 말 것이며 미래를 겁낼 필요도 없다. 다만 나에게 의지하라. 그리고 그대의 전 신뢰를 내 은총에 바치라. 내가 그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내가 그대에게 가장 가까운 때인 것을 잊지 말라. 싸움은 거의 실패에 돌아갔다고 생각할 그때가 그대의 힘쓴 수고가 가장 가볍게 빛날 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모든 것을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생각을 순간이라도 흐리게 하여 그대의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길을 없게 하라. 그리고 모든 희망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내가 얼마 동안 그대를 괴롭히며 그대가 원하는 위로를 거둔다고 해서 그대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인 까닭이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나 가지는 것보다는 고난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그대를 위해서나 내 모든 종들을 위해서나 더 좋은 길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대의 비밀한 생각을 알며 때로 영적인 기쁨을 약탈당하는 것이 그대가 가질 행복으로 인한 미혹을 면하게 되므로 구원에 필요한 일이며 그대 자신의 현재의 사실보다 더 낮게 생각하는 자만심을 키우지 않는 의미에서 필요한 일이다. 내가 한번 준 것은 또한 도로 찾을 수도 있으며 내가 원함으로 다시 회복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위로를 주면 내 것으로 그대로 있고 내가 그것을 도로 찾는다고 해도 그대의 것을 빼앗아감은 아니니 이는 모든 선한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모두 내가 준다고 해도 그대는 분을 내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라. 내가 언제나 그대가 필요한 때 즉시 도와줄 수 있고 모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항상 내 자신의 말을 변동없이 지키리니 그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그대를 대하는 어떤 일에나 다만 찬양만 돌릴지어다.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바른 판단을 가졌다고 하면 그대는 결코 실망이나 낙담하지 않을 것이나 반대로 고난으로서 그대를 징계하고 그대를 아끼지 않아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은 다만 기쁨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라. 이는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함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준 바 나의 말이니 나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세상 기쁨을 차지하라고 함이 아니었고 심한 싸움을 겪도록 했으며 영광을 자취하라고 함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를 받기 위함이요 게으름을 맛보기 위함이 아니요 부지런하게 함이었고 쉬게 하려 함보다 인내를 통하여 많은 결실을 맺도록 하려 하였던 까닭이다. 제 31장 창조주를 찾기 위하여 피조물을 돌보지 않아. 제자. 오호 주님, 나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 없는 지경으로 내가 이르기 위하여 내게는 아직도 더 넘치는 은혜가 필요하옵니다. 나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있는 이상 나는 당신에게 나아갈 수 없나이다. 당신에게로 날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네가 내게 날개를 주리요 내가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더 평안함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처럼 자유를 느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에 아무것도 걸리는 것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모든 괴로움을 초월할 수 있고 그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창조주보다도 훌륭하신 것이 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이 피조물에게 자유를 얻지 못하는 한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일에 전력을 기울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는 멸시해야 할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신에게서 자유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큰 은혜를 필요로 하며 그 영혼 자신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큰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일깨워지고 이 세상에 속한 물건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하지 아니하는 한 그의 지식이나 그의 소유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한 분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선이신 하나님 이외의 것을 귀한 보배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비천함과 세속적인 것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일에는 아무런 가치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경건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 세상 학문을 배우고 닦은 세상 학자들과는 천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배움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학문을 얻은 사람보다 훨씬 고상합니다. 많은 사람은 심사숙고할 수 있는 은혜를 원합니다만 그 은혜의 본질을 알고 실천함에 수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가 만일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표나 우리 감각이 결정할 수 있는 것만을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지장을 받음에 틀림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훈련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너무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자그마한 그날 그날 되어지는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우리의 내부적인 생활에 완전하고도 열 있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그를 감동시킬 것이며 그의 살아가는 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하, 명상을 조금만 하고도 곧 권태증을 느끼고 우리 생활을 엄하게 훈련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가련한 일입니까? 우리는 진실로 우리 애정을 마땅히 어디다 쏟아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생활이 얼마나 죄악에 가득 차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 노아 홍수가 임한 것도 그때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썩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어찌 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속에 내적인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이는 다만 깨끗한 마음에서만 거룩한 생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성취했느냐 함에 대하여 많이들 말하나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느냐 하는 점은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을 얻기까지의 원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데는 등한합니다. 그가 얼마나 용감하고 잘났고 부하고 총명하고 또 얼마나 글을 잘 쓰고 노래를 잘 부르고 또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는가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가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졌느냐, 참는 마음, 양순한 마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부적인 특징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은총은 우리의 내적인 성격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연성은 우리를 종종 잘못 인도하지만 은총은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를 속이지는 아니합니다.